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이 오늘 오후 동구 초량동에 부산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은 지난 정부에서 부실 논란을 빚었던 부마 항쟁 진상 규명 작업을 정상화하고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학술 포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념재단은 부산과 마산 두 곳에 사무실을 두고 초대 송기인 이사장과 고호석 상임이사 등 21명의 이사를 선임했습니다.